실수가 나왔죠? 네, 그리고 배치가 조금씩 열리고 있어요. 이럴 때잘 쳐야 돼요. 키스 아, 자, 여기서 행운의 득점 한번 따라 줍니까? 자, 행운의 득점 한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행운이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이 네. 행운을. 제가 하윤정 선수 운이 없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바로 전이네. 직전이었는데 운이 있었군요. 네, 운이 살짝 따라줬을 때 이게 운을 잘 살려내야지 진짜 이게 행운이 되는 거거든요. 임정 선수는 잘 살려냈고 네. 한효정 선수도 잘 살려냈을 그렇습니다. 낼수 있을지가. 어쨌든 방심할 수 있는 임정숙 선수입니다. 돌리기. 자, 일단 키스 배제하면서 잘 득점. 쳤습니다. 하윤정 선수가 1세트에 3점, 2세트에 2점에 그쳤는데요. 3세트에는 더 많은 득점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지금 배치는 그래도 상당히 잘 쳤죠. 1, 2목적 구간에 키스가 참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주 잘 쳤습니다. 근데 안 보인다면 이제 세워치기 형태로 가야 되거든요. 뒤돌려치기 보였어요, 두께가. 네, 득점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3점을 기록했습니다. 점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윤정 선수가 이번 3세트 여기서 이제 모든 걸 걸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배치가 한번 좋게 왔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하윤정 선수 옆돌리기로 갑니다. 차분하게 득점 잘 만들어냈고 빨간 공도 어느 정도 포지션 위치로 갔죠. 보는 경기 두 번째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6대 4 추격하고 있는 하윤정. 자, 그리고 공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옆돌리기를 길게 보내주기가 충분히 괜찮은 배치예요. 자, 일단 빨간 공이 잘 교차됐고요.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공이 왔을 때 실수 없이 잘 쳐나가면 지금 점수차 이제 얼마 안 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3세트 일단 박빙으로 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흐름이 1, 2세트 같은 흐름은 아닙니다, 분명히. 자, 훈하게 잘 치고 있고요. 자, 옆돌리기 길게 있는데 저 뒤쪽 공간을 조심해야 돼요. 자, 뒤쪽 공간을 메울 수 있게 아예 길게 들어갔습니다. 쳤습니다. 6대6 동점을 만드는 하윤정 선수입니다. 3세트에서 임정 선수가 약간의 틈을 보여줬고 하윤정 선수가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괜히 김보미 선수를 이기고 이곳 8강까지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64강에서 김보미 선수에게 1.316 에버리지 기록하면서 승리했었던 하윤정 선수입니다. 그리고 다음 배치에서는 어느 정도 수비를 생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앞서가고 있는 8강전. 들어갔죠. 네, 좋아요. 3쿠션 성공했습니다. 조마조마했어요. 앞돌리기 짧게 득점. 네.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도 충분히 또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배치입니다. 일목적구 처리만 잘해주면 돼요. 4강까지 이제 2점 남아있는 임정숙 선수입니다. 9대6에서 계속되는 공격. 됐죠? 좋아요. 10점에 올라서면서 매치 포인트의 임정숙 선수입니다. 조금 돌아왔지만 일단 매치 포인트의 임정숙 선수가 올라가는군요. 자, 마지막 배치가 그래도 어렵습니다. 뒤돌려치기 각도를 만들기가 정말 어려운 배치예요. 안쪽에서 혹시 리버스로 세우나요? 뒤돌려치기를 만들어낼까요? 자, 뒤돌려치기 만들어냈고요. 일단 마지막 긴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오늘 어마어마한 실력을 발휘하면서 임정 선수 3대 0. 역시 이번
대회에서 무실세트 경기 이어가고 있는 임정숙 선수입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잘 추네요. 4강전 준결승에 진출하는 임정숙. 보면은 그냥 뱅크샷이 좀 화려한 뱅크샷이 좀 많았었거든요, 임정 선수가. 네. 근데 지금은 보면 화려한 뱅크샷보다는 한 점 한 점 풀어내가면서 공들을 만들어내가는 게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확실히 챔피언다운 모습 보여줬고, 그리고 하윤정 선수 좀 아깝게 냈습니다. 이 초반부터 잘 풀어가지 못했고, 워낙 또 임정 선수가 아, 너무 잘 쳤고요. 네, 초반에 저렇게 맞고 시작하면 정말 당구가 어려워지거든요. 네. 3세트 때 한번 흐름이 바꿀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타이밍을 못 잡은 건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것을 잡아가려고 했던 노력한 또 하윤정 선수에게도 박수를 보내고요. 또 언젠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겠죠. 그러니까요.